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티코 캐리어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하는 DJ 미카루님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시청자분이 빌려주셔서 황금마차 X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일단 황금마차 X 이거는 뽑으려면 황금마차 기어에서 가셔가지고 뽑으셔야 되고요, 0.05%의 확률로 황금마차 X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PC방에서 60시간을 채우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60시간 채울 바에는 황금마차 기어 PC방 반복 퀘스트를 통해서 스피릿팀전 PC방에서 3회 주행할 때마다 황금마차 기어를 5개씩 계속 줍니다. 그래서 1시간마다 한 70개 80개 모을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굳이 상점에서 돈 주고 사지 마세요. 참고로 저도 아까 100개 질렀는데 뭐 모았습니다. 파츠는요, 일단 가속력이 일단 917이기 때문에 1 드리프트는 4 1 4 레어 파츠 기준 1 4 7 1입니다 한번 기본 속도부터 해갖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를 까딱까딱거리지 않고 그대로 쭉 가서 기본 최고 속도를 측정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10이고요 기본 최고 속도는 210으로 마무리. 자, 이번엔 부스터 최고 속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300은 안 가네요. 한 번 더. 299네요. 300은 안 갑니다. 최고 속도, 부스터 최고 속도 299까지 가고요. 드리프트 감속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프트 감속이 좀 기대가 되네요. 자, 여기서부터 재게요. 136. 138. 와우, 가끔 되게 좋네. 135. 135. 134. 대충 약 130에서 140 차이는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속이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톡톡이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20 몇 대. 320대가 뭐랄까 좀 쉽게 나온다 할까? 예, 320대 톡톡이가 좀 너무 쉽게 잘 나와요. 일단 기본 파츠 기준이고요. 알려서 볼게요. 와, 접지력 쉬워진다. 와, 이 안정성 너무 좋은데? 자, 장난감 선물 공단 한번 달려볼게요. 와, 기사보다 더 안정성이 높으시네. 방금 안 됐지. 아니, 그동안 장난 안 나. 기본 파츠예요 여러분들. 참고로 깔끔합니다. 여기 레전드 파츠 당장 받고 싶다. 나는 뽑았으면 바로 받았다 이거 진짜로. 와, 레팝 받고 타고 싶네 진짜. 약간 아름이랑 드립감 비슷해요 여러분들.
와 미쳤다. 야 방금 여기서 다리미인데 떨어지는 거 봐. 존나 안정해. 아니 다리미인데 저기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하냐. 이렇게 보이는 건 해명이지. 봐, 여기 특자 이렇게 존나 좋아. 이랬어. 게임 빠르노. 빠르노. 이게 어떻게 다냐? 와, 쌉, 쌉 인정이네, 차. 참고로 인정한 차는 레전드 파츠예요, 여러분들. 깔끔하다니까 진짜로. 자 싸우죠 진짜로. 아, 8초 깨비. 와, 근데 너무 좋아, 차. 기본 파츠인데, 이게. 와. 방금 거의 간다 드리프트급. 그
택투부야 마지막에 드래프트 쭉 빠는 거 있지. 간다 드래프트. 그 형동이 목소리 좀 살짝 넣어놔. 괜찮노. 자, 아무튼 여러분들 총평을 내리자면 레전드 바치김에 1대장 될 것 같습니다. 긴직한 의견이고요. 이거는 뭐 제 말이 100% 맞다는 말은 아니에요. 참고하시고. 아우, 황금마차 꼭 여러분들 뽑아서 시승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드립감이 진짜 아르미에다가 엑스엔진 다른 기분? 약간 그런 기분이에요. 안정성도 그렇고 탄력이 드리프트 했을 때 그 다음 드리프트 딱 넣는 순간 탄력이 오져요. 진짜 그거를 신세계를 느끼세요 여러분들. 저도 황금마차 뽑으러 가야겠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유 와 꼭 뽑으세요 베이비.